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아이폰도 그렇고 갤럭시도 그렇고 저장공간 옵션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옵션 가격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낯쓰냐고요? 아닙니다. 물론 낯설어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걸 갑자기 배워서 쓴다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로 누구나 가전제품 쓰듯이 쉽게 쓸 수 있는 제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시놀로지에서 출시한 비스테이션입니다. 지금 시놀로지라는 말에 벌써부터 걱정되는 분들 많죠? 아니에요. 이거 나스 아니고 더군다나 네트워크나 스토리지에 대한 사전 지식 하나도 없어도 돼요. 정말 뒤에 전원과 랜선 하나만 꽂아주면 되는 기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스테이션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기존에 똑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복잡하게 설명하면 더 어려워 보일 것만 같고 그런데요. 하드웨어로 보면 내부에 하드디스크를 갖고 있고 이더넷 포트를 통해서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저장 매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중요한 점은 하드웨어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활용성 측면에서 봐야 돼요. 이 부분에서 시놀로지가 워낙 잘해오기도 했고 대다수의 라이트한 나스 유저들은 오히려 이 제품이 더 끌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렇게만 쓰면 적어도 본전은 뽑고도 남는 대표적인 시나리오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보통 기본 용량으로 잘 구입하지 않죠? 그동안 저장해둔 사진과 영상을 생각하면 물론 큰 용량으로 구입할수록 좋기는 한데 또 가격을 생각하면 선뜻 결정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폰도 그렇고 갤럭시도 256기가랑 512기가 가격 차이가 거의 30만원 전후로 나니까 절대 가벼운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아이클라우드나 구글 원에 가입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2테라 용량 기준으로 1년에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 해서 이것도 매년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큰 금액입니다. 오늘 소개할 비스테이션이 정가가 35만원인데 저는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이면서 활용도도 높은 거의 완벽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스마트폰의 대부분의 용량을 차지하는 사진과 영상의 경우는 비스테이션을 개인용 아이클라우드나 구글 포토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비포토 앱을 설치해요. 그리고 비스테이션 등록에 사용한 아이디로 로그인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백업을 선택을 해주고 모든 사진을 백업할지 아니면 새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만 백업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모든 사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알아서 아이폰과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사진을 비스테이션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요. 안드로이드는 백그라운드에서도 작업이 가능한데 아이폰은 백그라운드에서는 백업을 잠시 정지하니까 처음 백업할 때는 포커스 백업을 이용해서 전원에 연결해 놓은 채로 하루 정도 잊고 있으면 전체 보관함이 백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 알아서 비스테이션에 쌓이게 돼요. 이러면 첫 번째 장점으로 더 이상 사진과 영상을 보관하는데 스마트폰 내부 저장소나 클라우드 공간이 필요 없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비포토를 누르면 모든 사진들이 온디바이스 AI를 이용해서 얼굴, 장소,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여기에 사진과 영상을 쌓고 관리해 나가면 돼요.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촬영한 기종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스마트폰 사진이 아니라 카메라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합된 사진 보관소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프로세스와 사진의 보관이 전부 나의 저장 매체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사진이 검열당하거나 외부 데이터로 사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이렇게 한 번만 하면 이제 스마트폰 내부 저장소는 용량 상태에 따라서 몇 달에 한 번씩 정리를 해주고 SNS 공유를 위해서 편집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로컬로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정도로 쓰면 돼요. 그러면 적어도 사진과 영상 때문에 스마트폰 용량을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없어지겠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파일도 당연히 가능해요. 비스테이션은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PC나 맥을 어떤 장소에서 사용하든지
비스테이션 포탈을 통해서 비파일즈에 접근할 수 있고 그때부터 로컬에 있는 어떤 파일이든 드래그 앤 드랍으로 비스테이션을 웹하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웹하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은 많이 있잖아요. 요새는 라우터에도 DDNS와 포트 포워딩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작은 외장하드를 달아서 쓸 수도 있고요. 우리가 드랍박스나 뭐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같은 특정 서비스를 쓰는 이유는 어플리케이션과의 시너지가 좋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진과 다르게 파일 서비스는 각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더 편한 웹드라이브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비스테이션에는 기존에 있는 뭐 드랍박스, 구글 드라이브, 원 드라이브와 싱크되는 백업 장치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쓰던 대로 구글 드라이브를 쓰면 이게 자동으로 비스테이션에 동기화가 돼서 백업이 되고 한 번씩 용량이 부족할 때마다 작업이 끝난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지워주고 비스테이션에만 보관하게 되면 우리는 편의성을 극대화하면서 각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웹 드라이브 서비스도 그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용도는 제가 항상 휴대하는 외장 SSD의 백업 용도 그리고 폴더 싱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백업보다 싱크 용도로 쓰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 외장 SSD를 뒤에 있는 슬롯에 꽂아두면 지정해둔 비스테이션 내부에 있는 폴더와 이 외장 SSD가 마지막에 수정을 거친 버전으로 폴더를 동기화해줍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다 쓰냐? 쓸 곳이 엄청 많죠. 저는 리뷰 때문에 랩탑과 PC 조립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윈도우 필수 설치 앱과 스팀 게임을 하나의 SSD에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해야 하는 설치 파일이 계속해서 버전업이 되잖아요. 그때마다 파일을 비스테이션에 바꿔서 넣어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외장 SSD에 새로운 설치 파일을 넣어주고 한 번씩 동기화 시켜주면 둘 다 최신의 윈도우 필수 앱 설치 SSD로 유지가 되죠. 마지막으로 이 비스테이션을 가족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대 링크를 보낼 수가 있는데요. 주의할 점이 초대 링크 하나에 한 명이 등록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명과 함께 쓰려면 각각 초대 링크를 보내고 초대 링크마다 미리 내가 기억하기 쉽게 저장을 해두면 나중에 관리하기 편하겠죠. 초대받은 인원은 분리된 공간을 할당받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뭐 비포토, 비파일즈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당연히 서로가 서로의 파일을 열람할 수 없어요. 이건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초대받은 인원의 파일을 볼 수 없으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도 사용하기 전에 가졌던 의문점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NAS랑 다른 게 뭔데? NAS 말고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이 하드웨어도 그렇고 실제 활용 측면에서 이게 NAS와 완전히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더 강하게 들 것 같아요. 비스테이션은 시놀로지 NAS에서 유저들이 가장 많이 쓰고 활용하는 기능을 가장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한 뭐 비포토, 비파일즈 기능은 NAS에서 당연히 설정해서 쓸 수 있어요. 외장 SSD 동기화나 백업도 가능하고 클라우드 싱크라고 해서 DSM에서도 구글 드라이브 싱크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스테이션에서 이런 기본적인 기능은 별도로 설정을 할 필요조차 없도록 구현되어 있다는 게 다른 것이고 반대로 NAS는 네트워크 설정까지 만져줘야 되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구체적인 설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오늘 소개한 활용 방식을 넘어서는 용도로 알아보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도커에서 가상 컨테이너로 돌리고 싶은 서버가 있다든지 VPN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든지 서베일런스 시스템 구축하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는 NAS가 맞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영상을 나만의 서버에 저장하고 공유하고 싶은 분들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갖고 있으면서 로컬과 온라인을 오가면서 좀 편하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비스테이션이 NAS보다 더 쉽고 빠르면서 더 저렴한 가격에 구축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써보니까 서버랙에 NAS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냥 스마트폰 사진 백업 용도로는 이거 별도로 가족들 초대해서 쓸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는 곧 정말로 곧 신났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맞아요. 신났다 댓글이 달릴 거 알고 제가 선수 친 거예요. 댓글 다 보고 있거든요. 하하하하. 진짜 굿입니다.